싶습니다. 모두 안녕하십니까? 새해 박수가 약합니다. 우리 모두 활기차고 힘찬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 성가가 되기 전에 정치 외교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. 서울 임원동에 좀 못난 학교를 다녔습니다. 마침 오늘은 2020년 29년까지 10년의 세월을 스타트하는 날입니다. 지나간 10년, 2010년부터 2019년까지가 어떻게 지나갔는가? 우리가 생각해보면 혼탁하기 짝이 없는, 그야말로 천두홍익 대선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선조들의 빛나고 당차고 거룩하고 온 인류가 배우고 배워도 모자랄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질서도 없고 아이는 아이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대로를 세번에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바고 꼬리 엉망진창입니다.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시다. 이 자리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탑골공원 바로 옆입니다. 이 탑골공원의 탑은 우리나라 국보 2호입니다. 국보 1호가 남대문이었죠. 우리 국민이 신이인이예지신이라는 동방예의국이라고 표방하는 그 내용을 깡그리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오늘 천두홍익 이 원류의 사상에 대해서 그야말로 조상의 말씀처럼 각 가정에서 아버지 말 잘 들을 걸, 엄마 말 잘 들을 걸 하듯이 잘 내림만 되었다라면 그야말로 우리는 5기가 시대가 아니고 20기가 이상의 시대로 진입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. 그러나 국가의 발전은 뒷전에 돌리고 각자 자기 이익만, 개인적인 이익만 탐하다 보니 이 국가가 여지경이 되었습니다. 여기 탑골공원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원각사를 이쪽으로 옮긴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. 3.1운동이 지나간 지가 꼭 100년이 지났습니다. 1년이 지금 더 다가왔죠. 바로 서울의 이 중심지 인사동 거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상 영광입니다만 천부홍익의 사상에 원체 훌륭한 사상이다 보니 잡설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.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그야말로 각 가정마다 활기차고 뒤에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 개개인 가슴에 갖고 있는 태양과 같은 심장, 이 태양의 정열을 각 가정마다 한 분씩 각 식구들마다 갖고 계시는 마음을 본 고향, 이 태양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정말 어둡고 못 살고 그야말로 헤매는 중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각 가정교육부터 새로이 천부홍익 정신에 맞게 해서
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, 사회인,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까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총규합해서 국가 발전에 이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 가정이 단합이 되어줬으면 바랍니다.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여러분 각 가정마다 행복과 희망이 가득 찬, 그래서 연말에는 내년 1월 1일에는 전부 웃고 화목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발언합니다. 부처님의 말씀을 대변을 해야 하는 성가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사실상 가슴이 먹먹한 세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서없는 말을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영 큰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.